안녕하세요, 분당프로입니다. 오늘은 조우아의 새로운 아이템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슈퍼차저 충전이 조금 잦아지게 되면서 이 아케이드 모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구매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 이 블루투스 조이스틱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루투스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꼭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 조우아의 디자인 패턴이 이뻐서 한번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우아의 게임패드는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USB 동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USB 케이블을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유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박스 같은 기기에서는 이 두 번째 블루투스 모드를 놓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는 USB 동글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동글은 디바이스를 셀렉트하는 이 스위치 중에서 첫 번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B 동글을 USB 콘솔 혹은 USB 포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 리뷰 드렸던 조우아의 USB 허브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USB 포트가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쯤 연결을 해도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포트를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게임패드에서 싱크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방금 진동이 울렸어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게임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이패드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바로 이 소닉 더 헤지옥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25년 정도 전쯤에 관심을 가졌던 게임인데요. 한번 연결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고요. 네,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네요. 오, 된다.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 예, 소닉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게 핵심 재미인 게임이죠. 옛날에는 너무 빨라서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할지 몰랐는데 요새는 너무 많은 게임들이 나오니까. 사실 당시에 슈퍼마리오랑 대적하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슈퍼마리오는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한 번에 게임이 오버되는 그런 게임이지만 소닉은 이 계속 달리면서 밑으로 떨어져도 또 새로운 스테이지가 있는 뭐 그런 큰 차별성을 가졌던 게임이죠. 20여 년 만에 해도 굉장히 이 소닉만의 독특한 게임 재미는 여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이패드의 게임성도 나쁘지 않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의 이 게임 스틱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가벼운 감은 있습니다. 물론 뭐 무거운 것이 꼭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하기에는 손목에 부담도 없고 좀 가볍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터치베이스로 게임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이패드로 하면 훨씬 더 즐거우시겠죠. 아이드림스의 스카이포스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1945 같은 슈팅 게임들 즐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의 재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트에 기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편하네요. 오, 네. 네, 확실히 조작감이 있죠. 누르고 있으면 연사가 됩니다. 네, 요 밑에 있는 이 십자형 버튼보다는 위에 있는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더 게임이 편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우아의 게임패드에 대해서 리뷰해보았는데요. 슈퍼차저 이용이 잦으시고 이렇게 충전 중에 차 안에서의 넷플릭스나 아케이드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게임패드를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프로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클로징하겠습니다. Game over.